상주시가 중부 내륙선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철도 조기 건설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오늘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해 서울과 김천, 거제를 연결하는 중부 내륙선과 남부 내륙선 철도 노선 중 유일하게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이 연결되지 않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문경 상주 김천 구간 건설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에 조속한 통과와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문경 상주 김천 중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연장 73km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